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선호하는 곳.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만 해준다. 하남 교산이 정말 1등이죠. 그래서 거기서 정할 때 소규모 택지지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성남에 있는 다섯 개 지구도 꼭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가 다섯 군데, 또 과천까지 포함해 여섯 군데 정도로 대규모 이제 택지가 개발이 되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청약저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가점이 없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나눠서 전략을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 청약에서 이제 원래 우리가 개념을 가는 본청약인데 사전청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나오니까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양이 이제 시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시도할 수 있는 게 시도할 수 있는 게 쭉 많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청약을 거의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주택자잖아요. 근데 저는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던 방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1기 신도시는 청약도 주차 못 했고 2기 신도시는 나중에 분양권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1번 타자, 1번 타자라는 건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거나 시세 상승을 누리거나 내 집 마련을 잘한 케이스는 2번 타자, 3번 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 또 그러니까 매수해서 내 집 마련 하잖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만약에 청약을 못 한다면 2번 타자, 3번 타자를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상 청약 못 해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기간도 많으니까 또 전략도 잘 세우고, 지금 확실하게 이제 투명하게 나온 거는 이제 기간별로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납입인정 금액인지 가점제인지 그거를 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건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만 해준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사실 사전청약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또 전략이 또 바꿔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바꿀 때 너무 복잡해 안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청약 그러면 2번 타자 3번 타자 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하남 가밀에 그 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좋아서 다녀오신 거죠? 네, 좋아서 다녀왔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를 좀 많이 유념하고 계신가요? 좋다고 보시나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선호하는 곳.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호하는 곳은 자기 지역, 자기가 살던 지역하고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기랑 살던 지역이 익숙하지만 또 시세 상승도 보겠죠. 삼박자가 좀 잘 맞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지역, 뭐 시세 상승 당첨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앙케이트 조사로도 나왔지만 하남 교산이 정말 1등이죠. 그 1등인 이유를 한번 역으로 뒤집어 본다면 서울의 접근성, 네, 그리고 지금 그 교통망의 확정,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다면 과천은 왜 그럴까? 과천은 7천 세대뿐이니까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얼추 봤더니 하남 교산. 근데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남 교산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봤을 때는 왕숙지구가 양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3기 신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소규모 택지지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뭐 검한 역세권이라든지 복정지구라든지 신촌지구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교통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역세권이에요. 다 거의 90%가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할 때 소규모 택지지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소규모 택지 중에서 가장 관심을, 그래서 앙케이트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어디였냐면 복정지구였습니다. 성남의 복정지구는 위례 바로 밑에 있죠. 거의 남위례라고, 위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남위례처럼 딱 붙어 있고 복정 1지구, 2지구. 그리고 성남에요. 신촌지구, 낙생지구.
금토지구 다섯 개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개 신도시만 보는데 이렇게 소규모 택지지구도 있다는 거, 거기 안에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아라. 안양의 인덕원역 옆에도 있습니다. 그럼 인덕원역이 뭐예요?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작은 지역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모른다면 직접 가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3기 신도시랑 소규모 택지지구를 다 돌고 있어요. 어머, 여기 들어서, 여기 들어서, 와, 너무 좋다. 직접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하남 교산이 정말 으뜸. 그리고 소규모 택지지구에는 성남에 있는 5개 지구를 꼭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으려면 어디를 좀 보면 될까요? 보도자료에 다 있어요. 보도자료를 계속 챙겨봐. 아니, 홍남 장관님께서 들고 말했던 그 자료에 네. 다,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는데 그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에서는 조금 헤드라인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아빠 당첨됐던 향동지구도 그 전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이름에도 불리지가 않았던 지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구들도 찾아보는 거 보물찾기라고 보물지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중에도 한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말 그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이라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이 대박을 쳤나?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신혼부부 특공하고 신혼희망타운을 할 수 있음에도 신혼희망타운은 미달이 난 지역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소유권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제 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살려고 할지언정 임대에 내 평생을 살지 않겠다.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는 그렇게 시세 상승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양에 더 치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분양으로 네.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 집을 사는 부분도 공급을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이제 내년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어쨌든 이제 계속 가지고 있기 힘든 분들이 집을 던져서 공급이 될 거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6월 1일. 그날에 꼭 근력해야 돼. 무슨 이제는. 올해도 6월 1일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이제 풀어주는 주택들이 나와서 한동안 정말 급하게 물건을 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물건이 소진되고 나면 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일까지는 정말 물건들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법인에 관한 물건들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임대 그 주택을 등록하고 말소된 주택 그 주택도 이제 종부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조금은 나올 것 같아서 시장에 아예 없다가 그래도 나오니까 좀 반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6월 1일이 또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시세 상승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시세 상승을 할 수밖에 이렇게까지 오를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시중에 나가면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월 1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떨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정말 하시는 2021년도에는 서울에 또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급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분양 그 입주한 당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분양을 했어야 되는 단지였죠. 네. 이렇게 딱 건너서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파리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면 조금 분양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아예 분양을 포기한 사업도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0년 전부터 부동산 하면 인구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인구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란들이 참 많긴 한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가? 앞으로 3기 신도시 청약 30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서는 물론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완화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은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공급,
즉 청약 저축을 통해서 특별 공급을 통해서 마련하는 집 방법이 좋은 방법인 건지 또 그런 면에서는 향후에 주택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죠. 1기 신도시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지 2기 신도시 중에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떨어진 적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2010년도 하락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기준은 분양가였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분양가 밑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를 낙찰을 받을 때 분양가 밑으로 팔면 그 차익금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그 분양가라는 게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과도하게 분양할 때는 보합 상태라든지 강보합 상태가 되지만 택지지구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10년 되면은 완숙의 단계가 되거든요. 학교라든지 상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거기에 주거지로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정말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2기 신도시를 빗대어 본다면 3기 신도시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한 지역이 있고 없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가 되는데요. 교통망 그리고 일자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교통망에 대한 거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일자리가 분포되지만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보면 일자리가 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안 되지만 그러면 일자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어디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한다면 조금 양극화가 될지언정 그래도 주택이라는 거 새 아파트 신축 택지지구 그리고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위치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과도하게 공급이 될지언정 강보합 상태이지만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조금 바라본다면 3기 신도시 바라보는 눈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 저축이 없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청약 저축을 만들어야 될까요? 네, 만들어야 돼요. 다주택자라도 만들어야 돼요. 다주택자도? 네. 그러면 청약 저축이 없지만 또 이 어떤 지금 말씀했던 대로 3개 신도시나 특별 공급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 뭐 가전제든 추첨제 방식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 구축을 마련하는 방법도 예. 나중에 3기 신도시가 구축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구축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할 때 투트랙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청약은 계속하고 내가 보니까 난 당첨이 되기 힘들어.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내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할 거 그러면서 2년 딱 돼가지고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내 집 마련이 숙제 아닌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 청약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공급 추이를 좀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 그래서 사야 되는구나 청약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 서울에 가장 이제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가 두 번이 있었거든요. 세 번이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세 번인데 93년부터 95년 그때가 언제예요? 1기 신도시가 왕창 입주할 당시. 그때는 떨어지기보다는 강보합 상태로 됐고요. 그러니까 KB 시세의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MF, 세 번째는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IMF 때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지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서울만 떨어졌지 지방은 또 올랐어요. 그럼 지방의 인구가 많아졌어? 아니면 지방의 수요가 많아졌어? 그때 지방에서는 그때는 공급이 정말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만큼 공급과 수요에 대한 거는 부동산 시장에 빼놓을 수 없는 대일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적다 많다를 조금 가늠하셔야 되는데 이 청약을 공부하시면 나와요. 청약이 다음 2, 3년 뒤에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더 느껴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19년도 초반 정도에는 정말 용인, 화성,
수원이 정말 역전세 난이었습니다. 역전세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동탄 이신도시가 정말 마지막 입주 물량이 왕창 올 때였거든요. 그게 다 소진되고 나니까 지금 어느 지역보다 또 전세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상승되면 매매를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법칙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좀 잘 챙기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